그런가 하면 가방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2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숨진 여성과는 잠시 동거한 사이였다고 하는데 경찰 수사에 압박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민경호 기자입니다. 경기도 평택의 한 원룸입니다. 이곳에서 31살 정모 씨가 스스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어젯밤 경찰이 발견했습니다. 정 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 옆 풀밭에서 가방 속 시신 상태로 발견된 23살 여성의 유력한 살해 용의자였습니다. 정 씨와 숨진 여성은 지난해 말 열흘 정도 동거한 사이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. 그 문이 닫혀있고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목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것이고요. 정 씨는 주변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유서형식의 노트를 남겼지만 숨진 여성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런데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기 4시간 전 경찰은 정 씨의 집을 방문해 면담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때만 해도 용의자가 아닌 실종신고에 대한 탐문 과정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. 자기가 직접 아내가 자기 집을 데리고 올라간 거야. 그런 의심, 처음부터 뭐 그런 의심의 여지를 두고 뭐 한 건 아니지. 경찰이 다녀간 뒤 결국엔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에 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.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정 씨가 시신을 유기한 게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민경호입니다.